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 자, 2022학년도 10월 학평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주사현미경, SEM으로 서로 동일한 시료를 촬영한 사진을 나타낸 것이고요. 촬영에 사용된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가에서 나에서부터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에너지라는 거는 속력 텀이 있는 부분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전자의 질량이 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운동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요 입자성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반대로 이 파동성은 작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져서 오히려 분해능이 좋아지는 상황. 그쵸?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나가 더 크기 때문에 얘가 파장이 더 짧아서 얘가 분해능이 좋은, 요게 더 분해능이 좋은 그런 전자현미경이 되는 거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와나는 시료의 전자기 반응이고 주의하세요. 전자기파가 아니라 전자를 쏘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빛의 파동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자의 파동성이에요. 그렇죠? 전자가 입자인데 얘의 파동성을 활용한 게 전자현미경이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에서 나에서부터 작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운동에너지가 나가 더 크다 그랬죠? 그렇다면 파장은 어떻게 나가 더 짧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그래서 이게 반대로 돼서 틀렸고요. 가가 더 길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광학 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의 크기가 전자현미경의 크기가 더 작은 시료를 광찰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짧은 파장, 전자의 파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작은 시료를 관찰할 수 있다. 맞는 내용 돼서 정답은 디귿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